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비과세 이 부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파리 대책 때문에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가 된다고 해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장기임대주택과 장기가정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됐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민간 매입임대주택, 기존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얘기하는 것은 민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민간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를 한 개, 한 주택 이상만 해도 되고요. 5년 이상 임대를 지속해야 됩니다. 계속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 개시일 당시, 이게 중요한데요. 기준 시가가 6억 원, 수도권 밖에는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때 요 임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민간 임대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줍니다. 이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할 곳을 요건을 하고 있고요. 이 거주기간은 뭐 임대개시 전에 거주한 기간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을 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임대주택특별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가 사시는 거고요. 임대주택특별법상 사업자 등록은 시청, 구청, 군청 이런 데 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시청과 군청에서 하는 것과 세무서에서 하는 사업자 등록 두 가지를 모두 다 등록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을 충족한 기는 했는데 아직 임대기간은 다 충족하지 않았다. 5년 임대가 다 채워지기 전에도 충족한 거주기간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는 해줍니다. 다만 나중에 5년 채우지를 못하고 임대주택을 판다거나 할 경우에는 먼저 판 거주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추징을 하게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5년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를 바꾸다 보면 공실이 생기는 수가 있죠. 그 공실은 3개월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3개월 이상 비워지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 6개월부터 준공일 6개월까지는 비워놔도 계속 임대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뒤로 합쳐서 임대기간 합쳐서 5년이 넘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주주택은 비과세하는데요.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인 경우에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서 한 개의 주택을 임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거주를 하고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주기간이 2년이 채워져서 임대가 5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전 거주주택, 이 거주주택은 전체 기간, 지금 약간 회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 부분 전체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임대를 하던 주택을 예를 들면 임대가 5년이 채워져서 드디어 양도를 하게 됐다라고 할 때는 마치 양도일 시점에는 임대주택 하나만 달랑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직전에 양도한 거주주택의 양도일 다음부터 회색칠한 부분입니다. 그것만 비과세가 되고 그 앞부분은 과세가 된다는 점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임대주택은 양도할 때 100% 비과세 받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는 특례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특별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두 가지를 모두 하고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양도 이후 부분만 비과세되고 전체가 비과세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